검사 결과를 미리 보셨죠, 선생님? 네, 제가 네. 미리 김세라님 검사 결과를 잘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관상동맥 조영술은 다 멀쩡했었고요. 다만 심전도나 핵의학 검사에서는 이런 관상동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의심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큰 혈관은 멀쩡한데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런 소견을 종합적으로 김세라님은 모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증상만으로는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최근에 네네. 알려졌으니까. 네네, 그렇죠. 모세혈관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심증뿐 아니라 또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연구에서는 이 모세혈관 협심증 환자를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들과 비교를 했더니 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협착증 그리고 사망으로 다시 병원을 찾을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다는 그런 조사 아이고. 결과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작은 혈관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더 큰 병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우리 몸의 90%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치? 모세혈관. 그건 정말 이분들의 정말 이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한 역할을 좀 알고 싶어요. 저기 많이 존경하게 되셨어요. 제일 안심이신 혈관인데 저희 목숨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눈 뭐 하는 분이요? 아니 근데 모세혈관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가 궁금하시죠? 예. 네, 그거 알려주세요. 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가서 우리 몸을 순환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해요. 동맥을 통해 각 장기의 입구까지 혈액이 공급되면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는 역할은 모세혈관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 그리고 면역세포 등도 모세혈관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